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 대체 누가 될까 했는데 불명예는 신영희 강남구청장에게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에게 비싼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요. 문제는 김영란법을 어겼는지 경찰도 권익위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관광버스에 올라타는 노인들을 배웅합니다. 버스에 탄 노인 160명은 이곳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내려 강남구청이 제공한 비용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이후 김영란법을 어겼다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신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상 갈비는 4만 3천 원부터 한 5만 3천 원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서 오면서 선물을 이렇게 개인 앞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강남구청은 1인당 식대가 2만 2천 원에 불과하고 구 예산으로 진행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노인회 강남지회가 올해 1월부터 구청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악성 민원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경찰과 권익위도 헷갈립니다. 식사 자리가 법 적용 예외 대상인 공식 행사였는지 대한노인회 회원이 법 적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부담하고 지금 많이 되죠. 오늘 오후 5시까지 경찰엔 신구청장 사건을 포함한 서면 신고 2건과 112 신고 29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의 한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받은 떡 한 상자를 반환하고 청문 감사관실에 서면 신고했습니다. 교수 선물을 샀다는 등의 112 신고는 여권을 갖추지 못해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